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부합된 놈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주를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역대하 6장 첫 번째 시간 21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저희 서울 강동 지방의 총회를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참 여느 때와 다르게 아주 은혜롭고 또 간결하게 그렇게 아마 제일 짧게 잘 마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기뻐하시고 오신 분들이 대의원들이 다들 정말 함께 즐거워해 주시고 모든 회무가 아주 별탈 없이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러 일들로 봉사해 주시고 또 기뻐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저희 교회 잔치였죠. 그리고 또이 지방의 잔치고 총회장님도 오셔가지고 총회적으로도 잔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취임하면서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함께 중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솔로몬이 기도했던 거죠. 일천번제 기도하고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 그런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뭐 위로부터 아래까지 또 모든 부분에 있는 분야에 있는 분들 한번한 번에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분들이 그런 일들을 또 필요들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잘 아뢰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방의 일이라는 게 하나도 소홀히 할수 있는 일이 아닌지라 하나님의 일인지라 간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일, 큰 일, 뭐 따지지 않고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년간의 회무가 은혜 중에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하 6장 솔로몬의 기도죠. 솔로몬의 그또 백성들을 축복하는 기도이고 그래서 축복과 기도 이런 부분이 나올 때 우리가 항상 이제 품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축복과 경배송이라 경배 이게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거죠. 언약궤를 옮기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기쁘고 그 축제와 기쁨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찬탄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경배, 간구, 송축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고 그런 것들인데 나도 이런 기도를 나도 이런 경배를, 나도 이런 송축을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개인적으로 자꾸 해보시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꾸 해보셔요. 그러면 나이가 젊거나 연세가 들었거나 관계없이 이게 가장 뇌세포가 이렇게 자극이 되고 활동적이고 회복이 되고 살아나고 그럽니다. 회춘한다 그러죠. 연세가 들었어도 이런 걸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뇌 세포들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을 향해서 이런 창조적인 행위를 하면 이게 창조적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막 언어를 통해 주님을 이렇게 경배하는 거죠. 그러면 막 살아납니다. 하여간 가끔 비유하는 저 천년의 계곡과 숲 속에
그 골짜기 속에 쫙 들어가서 천지의 기운을 쫙 흡입하는 그런 느낌. 인간이 그냥 그런 걸 좋아해요. 자연 속, 숲, 계곡 그 속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태고 쪽부터 이렇게 간직해온 그런 공기와 물과 산과 이 어우러진 자연 그 경관 속에 인간이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본능이 알아요. 인간 본능이 알아. 그런데 들어가면 아주 막 이렇게 살아나죠. 피곤이 풀어지고 맑아지고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정비가 되고 이게 하나의 증거들이거든요. 그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그 주님께 이렇게 쫙 들어가면 그 인간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세포들이 완전히 막 회복이 됩니다. 이게 회복이 돼요. 살아나고.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이게 창조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뇌세포가 막 활성화되고 살아.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하세요.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언어로 자꾸 말을 하세요. 생각으로도 좋은데 언어로 자꾸 말을 하세요. 언어가 살아나고 말이 트이고 이쪽 분야의 언어, 영적 언어인데 이쪽 분야의 언어들이 이렇게 터져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 자체의 언어가 지식 언어, 책에 있는 언어, 일반 인문적 언어 이것도 되게 좋은데 이거는 지, 이 지정의 할 때 인간의 이성, 지만 자극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어, 이 영적인 언어, 이 성경의 언어, 하나님 자체를 찬양하는 언어를 쓰면 영이 자극이 돼요. 영어, 영혼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여간 지정의 다 자체를 만져줘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를 많이 하세요. 자꾸 하세요. 굉장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아, 참... 근데 확실히 솔로몬은요 다윗보다 언어가 떨어집니다. 다윗은 이 다윗이 법궤를 옮기고 그 다음에 주님이 다윗 언약을 주시고 그 송축한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쭉 보시고 솔로몬의 언어를 쭉 한번 보세요. 그러면 솔로몬은 크게 기도할 때 모든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영적인 언어, 하나님에 대한 언어를 쓸 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를 송축하는 경배하는 이 보통 두 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이런 것들을 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아 어제 이 강동 지방의 74차 이 총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그때 참 많은 분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일으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한 축입니다. 기도에. 또 하나는 하나님 자체를 찬양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자체를. 근데 이 다윗도 하나님의 사역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도 있는데 다윗의 마음 속에서 우러져 나는 하나님 자신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그냥 좋은 거죠. 애들이 엄마 용돈 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되게 그것도 이쁘거든요. 근데 엄마가 너무 좋아요. 이건 또 다른 차원이죠. 그렇죠?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있어서 고마워요. 아 이런 거 들으면 미치죠 그냥. 안 미치나? 엄마 아빠 이거 자식들한테 이런 얘기 들으면 미칩니다. 근데 예,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막 기뻐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하나님 자체를 송축하고 기뻐. 다윗은 이게 많아요. 이게 더 깊은 세계예요. 솔로몬은 근데 사역이 많아 하신 일에 대한.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보다 좀 더 깊은 언어를 알기 위해서 관심 갖고 보면 하나님이 왜 다윗을 택하셨나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택하셨나.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 이게
6절 한번 볼까요? 6절. 오늘 말씀 6절. 시작.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 이게 솔로몬의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을 거론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인데 사실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어디를 택하셨어요? 예루살렘을 택하셨어. 거기에 내 이름을 두겠다. 성전 택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왜 다윗인가? 왜 예루살렘인가? 이전까지 쭉 얘기했어요. 근데 왜 다윗이냐? 저는 이런 기도와 송축에 대한 제가 솔로몬을 이렇게 간과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왔잖아요. 묵상을 해오고 말씀을 연구해왔는데 이게 잔상에 남는 거죠. 아, 다윗과 뭔가 다르다.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 마음이 다윗이 그런 언어와 그런 송축을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다윗이 항상 주님께 마음이 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거를 잘 옮겨드리고 싶다. 그리고 죄를 졌을 때도 이때는 이제 모든 전쟁이 마무리지고 평화의 때가 왔을 축복의 때죠. 죄를 졌을 때도 심지어는 그래서 인구조사에서 그 죄를 졌을 때 그 거기에 불이 내리는 걸 보면서 아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번제단이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에요. 그 거기가 성전 자리가 되는 그것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거를 아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아는 자리예요. 내 죄가 속해지고 내가 죄가 속해지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데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이 계시가 열린 거잖아요. 다윗에게 거기가 성전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거를 하면 여기가 성전이에요. 집에서 그걸 거기가 성전 자리에요. 거기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그렇게 하면 아, 주의 보혈이 나를 씻으셨구나 감사합니다. 여기가 십자가고 여기가 골고다고 여기가 성전이고 여기가 교회인 거예요. 인격 성전. 그래서 영혼이 성전인 거예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눈을 뜬 게 다윗이에요. 그 자리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러니까 거기가 성전되는 거고 그 예루살렘이 택해진 거죠. 놀라운 계시죠. 근데 그게 어떻게 그게 다윗이냐? 계속 주님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마음이 향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지향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존재 자체가 죄를 향하는 게 아니고 나편한 거 구하는 게 아니고 주를 향하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드릴까?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시원케 할까? 이거에 대한 집중,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넓힐까? 주님의 세계 속에 어떻게 더 깊이 들어갈까? 주님의 은혜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그걸 계속해서 그 주님의 비전, 주님이 꿈꾸시는 거, 주님의 뜻 그것을 이뤄드려야지. 그걸 찾는 거, 그걸. 그러니까 굉장히 창조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다윗에게. 그걸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호호 할아버지가 돼서 병상에 누워서 상관없어요. 이걸 구하면 거기서 창조가 일어나요. 병상에서 창조가 일어난다니까요. 손발 없어도 돼요. 입으로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구슬로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 찬양을 이게 그냥 세계적인 노래들이 되고 막 그래요. 그 뭐 몸에 불편하든 건강을 잃든 그런 거 상관없어요.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주님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이 기도와 간구 이 송축과 예배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계속 일어나요. 이게 진짜 창조적 행위예요. 주님 자체를 노래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 이게 경배 중에 경배죠. 그러니까 송축의 가장 깊은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 자체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온 가장 좋은 그 송축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내용도 굉장히 좋은데 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이 되게 또 하나의 표준이거든요. 한번 쭉 같이 읽으면서 바울이 지금 뭐를 송축하나, 바울이 지금 뭐를 찬양하나, 뭐를 기도하나를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이것도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절 찬송하리로다. 이거 이 찬양하는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저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저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었는가 이것들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인데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인데 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 가슴 심장에 들어가서 태초로 창세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어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하신 일을 2000년 전 AD 0년 예를 들어 그때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그 하신 십자가의 일을 가지고서 어디까지 가냐면 창세 전까지 가는 거예요.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시고 택정하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있기도 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이거는 바울의 개인적인 찬탄인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찬양하다가 창세 전까지 올라가는 바울의 그 깊은 이 영성을 보라. 영성. 와,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존경과 경외감을 가지고 깊이 들여다볼 때 어느 순간 탁 열리는 세계예요. 내공이 계속 쌓이다 어느 순간 탁 열리는 세계예요.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 이런 언어 하나하나가 아,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일을 예정하시고 이루셨구나, 이미 계획하셨구나 이런 걸 딱 깨닫는 게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그 일들을 깨닫는 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다. 주님을 깊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께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사랑과 존경을 가지고 그분이
이 일들을 행하신 것들을 곱씹어보고 우리를 향해 행하신 이 일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계속 되새김질하고 돌아보다가 어느 순간 탁 하고 열리는 세계. 이게 영의 지경이 확장되는 거예요. 영적 깊이가 더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 영의 지경이 확장돼요. 영적 지경이 확장, 이게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아름다운 찬양과 기도가, 다윗을 통해 올려드렸던 그 아름다운 찬양과 기도가, 이 바울을 통해 주님께 올려드렸던 이 찬송과 경배가, 찬송하리로다 쫙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전에도 주님께 올려드리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행복한 일입니다. 여기서 지혜가 나오고 여기서 사역 일이 나와요. 여기서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도 그런 날 되시고 이런 믿음과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우리 새가족들의 가슴 속에도 새겨지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 서울제일교회 그리고 여러분 나아가는 앞길 각종 기도 제목, 중보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